아까 2017 대학배구리그 조선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시즌 9라운드 경기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센터에는 11번의 문지훈 선수와 김상곤 선수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라이트에는 7번의 손주상 선수, 센터에는 10번의 김대윤 선수와 12번의 전성준 선수가 오늘 경기에 첫 번째 서브 역시 강하게 들어갔고요. 처음부터 서브 에이스! 득점은 이태봉, 역시 주포답게 서브로 리시브 됐고요. 조철이가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귀가픈 블러킹 득점! 정래훈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백태 맞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에이서공으로 목적타 서브 올려줍니다. 이동차, 기동 공격으로 이번엔 문지훈 선수입니다. 뚝 떨어졌고요. 이번엔 왼쪽으로 금태용입니다. 또다시 성공! 라이트 주포입니다. 강한 서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에이서공으로 살려냈습니다. 이태봉 그대로 넘기고요. 연타로 올려줍니다. 이번에도 금태용 디그 성공, 2단으로 넘겼습니다. 조철이의 득점, 그리고 서브까지 조철이 목적타 서브. 이번에 백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주상의 득점, 서브 들어갔고요. 조철이 그리고 에이서공으로 김상곤 목적타 서브. 김영대를 노렸고요. 백으로 공격 성공 금태용, 리시브 됐고요. 오른쪽으로 백토스 디그 성공했습니다. 2단 그리고 3단 그대로 넘겼습니다. 어디를 선택할까요? 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득점 성공! 리시브 됐고요. 왼쪽 금태형의 이동 공격, 장솔윤이 살렸습니다. 조철이 정래훈을 선택했습니다. 디그 성공! 다시 한번 금태형 블러킹 득점! 금태형을 노렸고요.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백어택 연타로! 는 조선대학교 서브 강하게, 이번에 서브 에이스 정재훈의 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살려냈고요. 금태용이 마무리했습니다. 김영대 쪽으로 향했고요. 오른쪽 그리고 김영대는 강한 서브 조철이 그리고 이태봉의 이동 공격. 조선대학교 서브 연타로 날아왔고요. 왼쪽에서 금태용 연타로 오른손으로 강하게 백태 맞고 넘어왔고요. 충남대학교 그리고 백어택! 그러나 후위 공격자 반칙으로 인정이 되면서 연타로 김영대를 받고요. 그리고 김영대가 그대로 스파이크!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디그 성공, 찬스볼 김영대 블러크 맞고 디그 성공. 장솔륜 올려줍니다. 오른쪽에서 그러나 블러킹! 백태를 막고 이번에도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왼손으로 연타로 서브 에이스! 뚝 떨어지고요. 그러나 블러킹! 서브 올라갔고요. 이광호 올려줍니다. 연타로 디그 성공. 이번엔 백으로 연결! 블러킹! 연속 블러킹 이태봉! 먼 쪽을 봤습니다. 올려주고요. 왼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장솔륜을 누렸고요. 에이서공으로 이번에 강하게 백태 맞고 이번에도 행운의 여신은 조선대학교 쪽으로 우선 강하게 때립니다. 리시브 됐고요. 오른쪽으로 날아올랐습니다만 디그 성공. 2단으로 올려줬습니다. 이번엔 블러킹 올립니다. 자 이번엔 서브 에이스 올리고 왼손으로 밀어 때리는 서브 에이스. 왼손으로 이번엔 연타로 뚝 떨어지는 거 받아냈고요. 에이서공 정재훈 먼 쪽을 받고요.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공격 성공 서브 리시브 됐고요. 그대로 에이서공 살려냈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이태봉 블러킹 왼쪽으로 김상곤 에이서공 갔고요. 강하게 리시브 됐습니다. 경기 끝낼 수 있을지 2세트. 그러나 잡아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찬스볼 오른쪽에서 손주상 잡아냈습니다. 장솔륜 점프터스 이번에 왼쪽 다시 한번 살려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박종환 또다시 살려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다이렉트 킬 문지훈 연타로 목적타 백태 맞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브 에이스 서브는 윤준혁 밀어치는 서브 조철이 그리고 이동 공격
오른손으로 백태 맞고 떨어졌습니다. 살려냈고요. 그리고 에이석공 서브 들어갔습니다. 왼쪽으로 금태용 득점 성공. 전성준 올려줬고요. 조철이 이번엔 이태봉이 뚝 떨어진 서브 에이스. 이번에도 역시 금태용을 노렸습니다. 금태용이 리시브 이후에 득점까지. 조철이의 서브 강하게 리시브가 됐습니다. 에이석공으로 서브는 이태봉 오른손으로 강하게 그대로 다이렉트킬.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대8 석점차 그대로 넘어갔고요. 다이렉트킬 블로킹 됐습니다. 충남백계 찬스볼 백어택 블로킹. 김상군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왼쪽으로 김영대 나가는 공을 잡아냈습니다. 조철이 올려줍니다. 3단으로 그대로 넘기고요. 이번에 왼쪽으로 김영대 디그 성공. 문지훈 올려줍니다. 그리고 블로킹 점 들어갔고요. 왼쪽으로 금태용 득점 성공. 강하게 리시브 풀어냈습니다.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백어택 살려냈습니다. 충남백교 찬스볼 이번에 손주상 날아올랐고요. 득점 성공. 서브 들어갔습니다. 불안했던 리시브 살려냈고요. 찬스볼 두 점차까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조선대학교 김진호 왼쪽에서 치아. 그러나 이공이 강하게 경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왼쪽에서 끝냈습니다. 박종원의 득점으로 오늘 경기 25대 21 3세트마저 따내면서 조선대학교가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오늘 경기를